설 연휴 첫날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병원 내 태움 문화 때문이란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 태움은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간호계의 군기잡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쉽게 말해 직장 내 괴롭힘인 거죠. 홍영재 기자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인 27살 박모 씨가 병원 근처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박 씨는 이곳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씨의 남자친구 김모 씨는 SNS에 선배 간호사들의 괴롭힘을 자살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교육을 빙자해 괴롭힌다는 이른바 태움이 여자친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입사했고 숨지기 이틀 전에도 선배 간호사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에는 간호사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괴롭힘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이제 했는데요. 괴롭힘을 가해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파악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기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는 간호사가 60%가 넘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의료계에서는 이미 태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태움이 자살 원인으로 드러날 경우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